3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이유로 적절한 건 물어봤는데, 뭐 이거는 긍정적이긴 한데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라 하나씩 그냥 살펴볼 수밖에 없네요. 자, 지구설에 따르면 적도에서 북극성을 올리다 본다. 자, 적도에 여기가 북극성 여기 있어요. 안 보이거나 거의 수평하겠지. 이거는 잘못된 거죠. 거의 영도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2번, 동양에서는 화이론적 세계관으로부터 자연의 형성과 운행, 아이코!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연의 형상과 운행 법칙에서 세계관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지문에서 되게 세부적인 내용을 건드린 것 같지만, 왜냐면 첫째 단락에서 이거랑 순서가 반대인 문장이 하나 들어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거를 기준으로 전부 다 내용의 흐름을 새롭게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학설만 본 것이 아니라, 아까 내가 홍대용에서 뭐라 그랬죠? 중심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아, 화이론 깨졌구나 발견했잖아요. 그지?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2번은 쉬운 선택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3번. 자, 넘어갈래, 이거는요. 자, 4번. 장원경의 혼천설에 의하면 천구의 남극과 북극에 있는 별은요, 땅 위에 있었죠. 아까 우리 그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해서 그렸잖아요. 그지? 정답은 몇 번? 4번이네요, 바로. 그죠? 간단하네. 우리가 비문학에서, 아, 분필 또 깨졌어. 비문학에서 답을 찾는 과정은요, 선택지에서 고민을 하고 다시 지문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정리한 내용이 선택의 답으로 딱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 사실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다만, 이해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 그지? 5번도 설명할까? 이익은 우주의 상하 구분을 인정한다. 그랬죠? 그죠? 이익은 아까 어땠냐면은 중심이 있고 상하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대척지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이거는 사실 상관이 없죠. 그죠? 무슨 말이냐? 대척지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흰 분필 떨어져서 빨간 걸로 할게요. 잘 보일려나? 왜 사람이 여기에도 서 있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얘들이 회전을 해서 이렇게 모아준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척지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말한 게 아니라 이익은 그거를 설명해 준 거예요. 대척지 현상은 이래서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